제국에서 살고 있을 것 같은 제국의 아이들 광희, 광희, 공주, 민우. 아, 잘생겨. 지금 이제 컴백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 이제 앨범. 네. 차별화된 점이라든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저희 이렇게 쭉 준비한 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광희 씨는 어느 정도 소절이 노래를 부릅니까? 여전하게 그냥 그만큼 불러요. 딱 주지도 않고 선수도 안 돼. 애기 떠버려가지고 소절도 안 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빵 떴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빵 떴으면 좋겠어요. 민우가. 아, 민우가. 민우만 남았나요? 네네네. 민우 말고 다 다섯 네다섯 대요. 이게 화면에 안 비춰버리지. 생활을 하니까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 룰 같은 거 있어요? 어디 갔다 온지 물어보지 말기. 누구 만나는지 물어보지 않기.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기. 어떤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기. 좋았습니다. 누구랑 막 싸우거나 막 이럴 때도 간섭하지 않고. 아, 왜 기가 빨개져요? 형식이 때문에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뭐요? 속옷 입고 다니기. 에? 속옷 안 입고 다녀? 이 친구가 되게 자유롭게 살아가지고 샤워하고 가끔 속옷을 안 입고 다녀. 아, 숙소에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인으로 그냥 자연인으로 왜 이렇게 고치는 걸 해? 아니 신동엽 씨는 너는 진짜 저질이구나. 진짜 저질이구나. 고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홍석 쳤냐? 그래서 헤어나올 줄 모른다니까요. 취미. 낚시에, 배드민턴에, 사진, 골프, 등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3천 정도. 3천? 이제 몸이 아프면 나중에 마누라가 병수발을 해야 하는데 마누라 고생 걸까 봐 제가 미리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뭐 약간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변한다고는 하는데 내려가는 차 안에서도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캠핑 용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캠핑 용품 그때 아직까지 얘기했었잖아. 애가 어린데 또 지를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남편 캠핑 용품 살 거예요? 샀어요? 검색하고 있습니다. 검색하고 있다고요? 네. 좋은 걸로?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던데요. 자, 과연 이 고민 사연이 2승을 거둘지. 오늘도 다양한 고민이 올라와 있겠죠.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아빠 거기가? 19금 애정행가. 신동엽 씨 거네요. 자, 여러분 누구의 사연? 자, 그럼 남편의 애인은 누구의 사연? 이게 사랑이냐? 누구의 사연? 오늘 다 신동엽 사연. 오늘 다 신동엽 사연. 뭐 제목이 19금 애정 행각입니다. 뭐 근데 야하고 안 야하고를 떠나서 뭘 떠나?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사랑이 넘치는 집이에요. 특히 저희 엄마는 아빠를 너무 대놓고 사랑하셔서 진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침밥을 먹으려고 아빠가 나오면요. 엄마는 여보 일어나서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아빠한테 달려가서 뽀뽀 폭탄을 날리는데 아 진짜 밥 먹다 체할 뻔했습니다. 또 아빠가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요. 엄마는 갑자기 아빠 곁으로 가서 너희 아빠 겨드랑이 냄새 너무 좋다. 겨드랑이 냄새 너무 좋다. 엄마는 너희 아빠의 모든 걸 사랑해. 아, TV보다 토할 뻔했다니까요. 사실 뭐 저도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다는데 좋죠. 아니 근데 두 분만 있을 때 좀 얌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걸까요? 왜 자꾸 한창 커가는 저와 중1짜리 남동생이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곳에서 이러냔 말이에요. 전 엄마가 아빠한테 들이댈 때마다 당황스럽고 민망해 죽겠는데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얘들아 너네 아빠 입술이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알아? 예전에는 아주 얇았는데 엄마가 하도 쪽쪽 대니까 탱탱 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건 등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엄마, 19살 아들이 보고 있다고요. 제발 애정 행각 좀 적당히 하라고요. 이렇게 보냈어요.
자, 일단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인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렇게 고민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하는데 그래요?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 두 분이 누워 계셨어요. 아,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 왜 그래? 아빠가 등 돌리고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손으로 아빠 엉덩이를 찰싹찰싹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아, 엄마가 아빠를? 네. 너네 아빠 궁둥이 왜 이렇게 섹시하니? 이러시면서 아, 제가 아, 왜 저래?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네 아빠 궁둥이는 엄마가 안 만져주면 누가 만져주냐고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더 따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확 깨갖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방에 다시 들어가고 이제 아빠가 술 드시면 욕할 때가 있으세요. A씨 이러면 엄마가 거기서 혼잣말을 하세요. 뭐? 나보고 침대에 누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욕했는데? 네. 아버지가 욕했는데? 침대에 누우라고? 네. 아빠가 A씨 또 욕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하시는 말씀이 뭐? 나보고 속옷바람으로 침대에 누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A씨가 암호 아닌가요? 암호도 아니고요. 그냥 아빠는 술김에 잠꼬대로. 마지막 세 번째 A씨 할 때는. 그건 하지 마, 진짜 그건. 근데 이런 행동 중에서 뭐가 제일 민망했어요? 아빠가 이제 또 두 분 같이 누워 계셨어요. 저희 굉장히 많이 누워 있네요, 지금. 두 분 같이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빠 손을 잡으시면서 엄마 가슴 쪽으로 이렇게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때? 만질만하지? 만질만하지? 아직 나 살아있지? 막 이러시면서 말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너는 방금 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막 하면 어떡하니? 그게 고민이라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아빠는?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계세요. 에이씨! 말을 들으라고? 에이씨! 아, 엄마 아빠 내 앞에서 그러지 마, 좀. 아, 네, 얘기를 하죠. 정말 진지하게 나 아직 어리니까 이런 모습 보이지 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네 볼 거 다 봤잖아. 뭐 이런 거 같다 그래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누나가 깜짝 안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아, 아니, 저는 또 마음속으로 뭔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자, 아버님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예. 어머님 한번 만나볼까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예. 아니, 나이가 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남편이 좋으세요? 잘생겼잖아요. 옛날에 만났을 때 진짜 이병헌 뺨쳤어요. 아, 이병헌을 만나고 때렸대요? 아니, 그 정도로 잘생겼다는 거죠. 뭐, 예. 지금도 제 눈에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 남자답게 생기셨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앵기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내 취미생활인데. 취미생활인데 아들이 너무 터치를 하니까. 아니, 좀 두 분만 있을 때 그러시면 그러니까. 되잖아. 그게 자제가 안 돼요. 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시는 아니 그럼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거 아까 진짜로 A씨 했을 때 뭐? 누우라고? 이거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저씨가 술 먹으면 욕을 잘해요. 애들 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을 애들 들으라고 아, 일부러. 한 건데 제가 또 저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어머니 교육상 둘 다 안 좋거든요, 그거. 원래 이런 모습 자주 보여주니까 뭐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아들이 고민인 거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고민인 줄 몰랐고요. 우리는 20년 산 부부인데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우리 아들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이, 아니 근데 안 민망해요, 솔직히. 아우 아들이 너무 크고 그러면 민망. 아, 민망하지 않아요. 아이고, 네. 처음이 힘들지. 뭐든지 처음이 힘든 거야. 처음이 힘들지. 볼 테면 봐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엄마 너무 뻔뻔해 그래요. 나는 한 개도 안 이상하거든요. 전혀 아무 이상 없고 네. 내 신랑이 별로 싫어하지 않으니까 나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버님은 표현을 하세요? 우리 신랑은 말은 싫다고 하는데요. 표정은 엄청 행복해하거든요. 이렇게 튕기는 모습 보면 더 하고 싶어져요, 저는.
아빠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좋으세요? 싫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아, 이게 싫으면은 뭐 저렇게 싫을 그래. 수가 없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아빠 입장에서 조금 아들 보기에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민망하죠. 거실에 다 같이 있는데 입술에 뽀뽀하는 건 기본이고 가져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손 아버님 손 이렇게 하시고. 손을 빼면 자기 손에 힘을 줍니다. 아, 손을 빼면? 예. 아이들 앞에서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많이 민망합니다. 아버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뭐 좋긴 좋아요. 근데 너무 애들 앞에서 너무 과하니까 조금 안 보는 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화목한 정말 네, 좋은 가정인데 다정해 보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좀, 싸우는 것보다는? 그렇지,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돼, 아들이?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좋긴 좋은데 이제 그게 도가 너무 지나치고 제 동생이 중1이잖아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인데 자꾸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형아, 엄마는 엄마 아빠가 이랬다? 이러면서 당황스럽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걸 듣는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냥 자라고 하는데 그냥 자라고? 그냥 자라고. 네. 형 같으면 사면 오겠어! 뭐 이러고 엄마 때문에 고민이에요? 네, 정말 고민이에요. 어떤 게? 아빠가 항상 주무실 때쯤에 담배를 피고 주무세요. 네. 근데 아빠가 담배를 피러 나가시는데 엄마가 그걸 또 보고 여보, 담배 피러가 손 갖다 대고 쪼물락쪼물락 그래요. 너 손이 능숙하다. 너 손이 능숙해 보니까. 아,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엄마가 총각김치를 보고 네. 아, 아빠 궁뎅이다, 아빠 궁뎅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궁뎅이다? 아, 네. 총각김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 입을 드시더니 어우, 섹시한 게 맛도 좋네, 섹시한 게 맛도 좋네 그러지. 야, 야, 너 이쪽이 좀 쟁해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우, 섹시한 게 맛도 좋네. 기분이 어때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봤을 때랑 지금 엄마 아빠를 볼 때랑 느낌이 좀 달라요? 어렸을 때는 아직 다 모르는 시기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알아서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중1이면 뭐 그리고 형아가 표현을 잘하지만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여기 와서 알았어요. 형아는 동생 때문에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동생이 생겼다 어떤 게 가장 걱정이에요? 나중에 제 여자친구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 벌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뭐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자제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있을 때만큼은? 그런 생각은 없어. 그리고 우리 아저씨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 진짜 단순한 제 꿈이 결혼을 하면 정말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살다 보니까 여자인 내가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고 싶은데요. 아,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고개가 이렇게 그리고 끝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나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에? 어,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니에요. 그냥 피곤할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대변을 보러 오시러 가세요. 네.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하고 아빠 무릎에 이렇게 턱 받치고 아빠 무릎에 이렇게 턱 받치고 이렇게 턱 받치고 아, 이거 뭐 무릎 앞에서 이렇게? 네. 아, 아 용변을 보고 있는데? 네. 아니, 거기까지 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고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보기 좋고 그래요. 아니, 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한 개도 안 나요. 한 개도 안 나요.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 한 개도 안 나요. 나 그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 그 상황에서 볼일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어렵다. 처음이 어렵지. 제가 하지 말라고 질색을 하면 왜 그러냐고 좋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또 말을 하고 하니까 솔직히 시원하게는 잘 안 되지 않아요? 그쵸, 뭐 볼일 본 것 같지도 않고
2차로 회사 가서 해결하고 있어요. 아이, 노력해봐요. 처음이 어렵지. 그래서 받아 못 먹는 게. 그래서 아버님은 전체적으로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화장실만큼은 좀 자유롭게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화장실만큼은? 그 배변할 동안. 그럼 우리 동생, 나중에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엄마같이 너무 적극적인 여자는 별로인 것 같아요. 어... 왜 기대를 하는 거죠? 아니, 기대는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결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죠. 혹시 오늘 이렇게 방송 나가면 이제 주위에서 아빠는 또 남자들끼리 있을 때 좀 짓궂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걱정돼서 나오기 좀 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걱정은 좀 했는데요. 어저께 제 동료들한테 나 여기 오늘 나간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살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있죠. 당연하죠. 아니, 근데 살짝 얘기했더니 부러울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방송을 보면 부러운 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지금도 아버님이 너무 막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그래요? 지금 한번 봐봐. 맞아요. 뭐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러세요? 네. 사람 있든 없든? 한번 뽀뽀해줄 수 있어요? 있다고요? 아직 뽀뽀할까?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못하지, 엄마. 아니, 뽀뽀는 못해. 네, 여기서 못하지. 뽀뽀 한번 해주세요. 남편 뭐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아버님! 진짜 남편 표정이 아,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아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뽀뽀도 하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긴 좋아요? 좋아요. 자, 아들. 솔직히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보기 싫다. 싫은 거 이거. 대변 볼 때 이거 좀 그것만큼은. 저도 그 입장이 왠지 이해가 되거든요. 아빠 입장? 네. 아니 그거는 남편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고칠 생각 없으세요? 결혼식에도 표정 엄청 행복해 한다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엄마, 아빠, 저는 정말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생은 이제 사춘기니까 좀 적당하게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똑부러지네. 자, 황희 씨.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민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요. 어머님, 저 중1 친구는 기숙학교로 보내버리시고 그 친구는 이제 친구들하고는 아, 따로 나와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좀 하게. 저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고민이라 생각해요. 고민? 그럼요. 이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고민 같아요. 이제 MC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씩 이해하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자, 고3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민일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엄마가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 네가 이해해줘. 우리는 아빠하고 엄마를 잃으라고 말난 것 같고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아니, 어머니! 아들의 요구는 화장실 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건 엄마가 많이 자제할게. 알겠습니다. 15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진짜 아들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몇 전에부터? 3. 100% 넘어갔나요? 오, 의외로 봐. 네. 10대 여학생이 보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여학생입니다. 전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이거든요. 손 좀 내리시면 안 돼요? 왜요? 아니마리오 같은데. 아니마리오 같은데. 자, 근데 이런 절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요. 아빠. 자, 금요일이니까 아빠 올 때까지 짐 좀 싸놓고 있어. 아빠랑 낚시하러 가야지. 낚시입니다. 낚시. 예. 저희 아빠는요, 매주 낚시를 가는 낚시광입니다. 아니, 갈 거면 혼자 가시지. 왜 저를 여행에 가냔 말이에요. 나 일주일 뒤에 시험이란 말이야. 이번만 낚시터에 안 가면 안 될까? 안 돼. 시험이면
낚시터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 낚시터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 빨리빨리 짐 싸. 아니 저 자랑은 아니지만 저 전교 1등이거든요. 자랑이네요. 야, 낚시 좀 해도 되겠네. 이럴 때일수록 한자라도 더 봐야 하는데 벌써 5년째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놈의 낚시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또 얼마나 살벌한지 아세요? 비싼 낚시 용품 사야죠. 낚시 갈차에 기름 넣어야죠. 낚시터에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밥 먹어야죠. 아빠는 또 술 드시죠. 이게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러니 엄마가 아빠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당신 제발 좀 낚시장 그만 다녀요. 아니 대체 언제까지 돈만 쓰고 다닐 거야? 어허! 내가 뭘? 어? 낚시 가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이럴 때마다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 드는 게 그 다음 날에는요 아침밥이 없어요. 제발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 미래를 위해서 안녕하세요가 저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아빠 이번 주도 거기 가? 낚시하러 또 거기 가? 네. 네. 본인이 특과 상관없이 부모님한테 자주 끌려갔던 거. 치과. 치과. 그럼 가야 되는 거잖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가기 싫죠. 그래서 끌려다녔죠, 이렇게. 그럼 여기 성형외과를 끌려. 엄마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동주 씨는? 저는 좀 다른 곳이에요. 어디에요? 여탄. 예? 몇 살 때까지? 저 한 4학년 때까지. 4학년은 몇 살이에요? 4학년? 저도 4학년 때까지 갔는데. 네? 4학년 때 기억이 나요? 아주 또렷이. 웃는 봐.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좋아하는 사람 손을 잡으세요. 나한테 가서 저를 택하신 거예요? 광희야, 걔 오른손잡이야. 왜 광희 씨 손을 잡았어요? 제가 아니야. 원래 좋아해요. 와. 대박. 어떤 매력이 있죠? 되게 유쾌하고. 유쾌하고. 재밌고 잘생겼어요. 아니 맨날 낚시터 가서 너무 짜증이 나셨나 봐요. 유쾌한 사람. 정말 1등 맞아요? 처음에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었고요. 네. 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빠가 낚시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니까. 네. 아 그럼 안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빠 안 갈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공부한다고. 안 가면은 되게 혼내시고요. 혼내요? 네. 아니 공부한다는데 참 원래 되게 집이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공부하고 가자 그러고. 어떻게 혼내요 왜?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면 너가 언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했냐. 아빠가? 네. 1등인데? 네.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환경 따져가지 않으면서 공부한다. 왜 너는 환경을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린 마인드죠 아버님이. 네. 고3인 언니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꼭 한두 번 꼭 낚시를 데려가세요 같이. 고3인데? 네. 그래서 저도 고3 되면 아빠가 또 그렇게 데려가실까 봐 무서워서 여기 나왔어요. 아니 그럼 아빠가 낚시를 얼마나 좋아해요? 차에 항상 낚시를 갈 수 있게 짐을 항상 실어놔요. 365.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 있어요? 네. 낚시화도 밑에 상 실려있어요? 트렁크에 낚시 가방, 장화, 뭐 좌대 다 있는 거구나. 네, 다 있어요. 금요일 날 이제 회사 끝나고 오시면은 바로 가세요. 그리고 밤을 거기서 밤을 정말. 보내시는 거예요. 네. 뭐 하고 있어요? 가서? 그냥 가서 이제 그 방을 하나 잡아요. 이제 거기서 그냥 계속 자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계속 자다가 깨면은 이제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다시 들어와서 자고. 아 아버님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아빠는 다른 데 가서 낚시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낚시 때 딸이 이렇게 있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 그럼 방 이거? 아빠가 아니. 외진 방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빠가 이제 방해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럼 왜 들어가? 그럼 왜 들어가냐고. 뭐가 안 맞아. 주말에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두 번밖에 제 시간을 못 가졌어요.
아니 아버님을 빨리 한번 만나봐요. 네, 만나봐요. 알겠습니다. 예. 아빠 낚시광 만나볼게요. 아빠. 아니 아버님 낚시가 그렇게 좋으세요? 좋은 경관 에 낚싯대를 피고 있으면 아,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죠. 아, 그래야 이해하죠. 스트레스 팍팍 풀리고 그다음에 그 맑은 공기 마시고 오면 일도 더 잘 되고. 아. 예. 아니 근데 아이가 방 안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왜 데려가는 거예요? 옆에 앉혀놓고. 아 저는 그 애들 정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보다는. 예. 예. 그래서 경치 좋은 데 가면 가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좋은 경치는 보잖아요. 좋은 공기 보고. 방에 있잖아요. 근데 경치 예. 좋지만. 아. 방에만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주로 뭘 잡아요? 주로 가서? 이제 그 봄에는 예. 붕어 낚시를 붕어. 위주로 붕어. 하고요. 그다음에 와! 오! 붕어다. 와! 오! 붕어다. 큰 거 잡으니까. 그 붕어로서는 41.6 일반 붕어 낚시 하신 분들은 로망이죠, 로망. 사자. 어떻게든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앞으로 쭉 내밀어 주셨네요. 여름 가을 이때는 장어 낚시를 장어. 합니다. 장어. 장어. 네. 장어는 왜냐면 여름인데. 어, 장어. 장어. 저 장어. 저 참 잡기 힘든 장어입니다. 거의 로또 맞은 꼴이죠. 와, 그럼요. 저게 맛있겠다. 아버님 잡아서 갖고 오셨어요? 네. 아, 그럼 아버님 나오세요. 아버님 네, 나오세요. 예, 예, 예.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죠? 아버님 이쪽 오시죠. 가운데로. 예, 예. 뭐, 저기 효진이도 와서 보고. 이거 잡으신 거예요? 아버님 이거 언제 잡은 거예요? 이거 봐봐. 보기, 보기 전에. 왜? 아유, 이번에. 왜? 제가. 이거. 이거 언제 잡은 거예요? 어제 그제 잡았습니다. 이걸 다요? 네. 와 대박이다. 진짜 큰 거. 이거는 잉어고요. 잉어 한 60cm 정도 되고. 이거는 그 배스입니다. 배스. 배스. 네. 그리고 이쪽 거는 붕어인데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거의 대물급입니다. 거의 30-8 정도 되는 대물급이고. 아버님 그럼 이 큰 고기 딱 잡았을 때에 여기서 오는 느낌이 다르다면서요? 전율이 쫙쫙 오죠. 네. 전율이? 네. 이런 손맛을 딸한테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딸은 아이스크림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주미의 돈 많이 드는 남편은 지금 여기 있는 그 크기 중에 어떤 거 한번 잡아보셨어요? 붕어는 45.5까지 잡았습니다. 45.5면 어디요? 어느 정도예요? 아까 50이죠. 아까 45. 아니 그렇게 재밌었는데 계속하지 왜 그만뒀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잡으신 거 예, 물고기 이렇게 자랑하실 설명하실 때 예. 너무나 얼굴에 당당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드셔서 그런지 예. 이마에 개기름이 그냥 이렇게 간장하셨어요. 아, 아니 아빠가 물고기 설명할 때 효진이는 어땠어요? 그냥 짜증나요. 아. 근데 따님은 싫다고 하셨는데도 왜 매번 계속 같이 가자고 하시는지. 일단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치 보면서 아버지는 계속 정서 함양하니까 그 같이 가서 대화도 좀 하면서. 네? 아빠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대화는 거의 안 해요. 네. 대화 거의 안 하고요. 아빠 혼자 이제 오직 낚시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낚시꾼 분들이랑 술을 드시거나. 네. 그래서 저희랑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저랑 엄마랑 언니는 그냥 방에서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엄마도 연행대 가신다는데 예. 엄마 어디 계세요? 어머님은 낚시터 가는 거 솔직히 싫으세요? 낚시꾼들하고만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가족들은 거의 방에서 방치 상태죠. 그러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괜히 쓰시라고 외롭고 제가 좋아하는 산도 가서 같이 스트레스도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매번 낚시만 가서 진짜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그건 좀 불만이시구나. 네, 어머님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습니까? 같이 먹었죠. 네. 아이스크림이 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아이스크림이 씁쓸하더라고요. 자, 효진 양의 친할머니를 모셨거든요. 예, 아드님이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를 네다섯 마리씩 잡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라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자라 피를 내가지고 먹고 했어요. 제가 지 잡은 자라로 지가 피를 내가지고 먹었어요. 자급자족으로 하셨구나. 그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야, 3, 4학년 때? 네, 자라도 잡고 붕어도 잡고 못 잡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다 먹어요? 네, 피를 내가지고 자기가 먹고 그 나머지는 푹 까가지고 자기가 뜯어먹고 기름이 그렇게 많군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너는 공부를 해야지. 낚시는 하면은 빌어먹는다, 빌어먹는다. 옛날부터 낚시를 하면 맨날 그러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 아드님한테 예. 하시고 싶은 거 따끔하게. 이제 그만하고 너도 자식이 둘이야. 미쳐도 제대로 미쳐, 제대로 미쳐. 어? 가정으로 미쳐야 되지. 낚시로 미치면 절대 안 되니까. 이제 그만 미쳐라, 낚시. 예. 예. 말씀해 주셔서 속 시원하죠? 네. 우리 효진이가 가장 걱정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데 낚시하는데 이제 낚시 용품도 사야 되고 숙박비, 뭐 식사, 교통비도 장난 아니게 드는데 아빠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시면 예. 큰 거 잡으시면 또 네. 주위 분들한테 이것저것 막 사요. 술도 사고 뭐 그렇게 쓰다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항상 싸우세요, 금전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속상하죠. 딸이 둘인데 고3이고 지금 고1인데 지금 한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학교 그렇죠, 그렇죠. 갈 뭐 등록금이라든가 다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아빠는 낚시만 다니니까 대책이 없고 초기에 경일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없던 병이 다 생겼었어요. 무슨 병이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십이지장 궤양이라든가 급성으로 빈혈도 오고 해갖고 3개월을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어머머. 약을 먹고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제일로 심한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라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병이 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아버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그렇게 낚시를 가셨다면서요. 그 낚시가 우선이니까요 우선. 어머니 아니, 잠깐만요 막... 효진이 할머니 마이크 좀 주세요 효진이 할머니. 한마디 해주세요. 예 또. 할머니 할머니 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며느리 아플 믿고, 때도 갔대요. 그리고, 한마디 해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픈데 간다고 뭐를 그래도 가고 이제는 밥도 해주지 말고 쫓아내버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 엄마가 아프신데도 낚시만 가시는 그런 아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고 이제 낚시만 우선시하고 또 심지어 제가 몇 살인지도 모르시고 아빠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씩. 대박이다. 네. 되게 무관심 하시거든요. 아빠 효진이 몇 살이요? 17살입니다. 오케이. 자 어느 학교? 네 인천 X5 다닙니다. 네 몇 학년 몇 반?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남자친구 있다 없다? 남자친구 있다 없다? 없다. 아주 그냥 때려 맞힌 거죠. 없다? 자, 그건 뭐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자, 정답은? 아빠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알고 있죠. 예. 그렇죠. 네, 남자친구는? X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니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낚시도 가면 남자친구 다 있네요. 공부도 잘하고 그냥. 예. 아 맞는 선수네 진짜. 아니, 마지막으로 우리 효진 양이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낚시는 한 달에 딱 두 번만 갔으면 좋겠고 엄마가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스트레스도 풀 겸 산도 같이 다녀줬으면 좋겠고 또 내 주말 시간도 가지고 싶어. 딱 부러지게 얘기하네요. 자, 승희 씨 갈게요. 자, 고민이야. 고민을 누르세요. 네. 자, 형식이? 이 효진 양의 말대로 아버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저는 고민이 아니다. 아, 그럼 안 들으세요. 근데 안 들으세요. 제가 울고불고 했는데도 안 들으셨어요. 울기만 했어야 했는데 부러져. 그냥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다. 고민이다? 네. 네. 아,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많이 놀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추억으로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동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말은 좋아요. 동안. 5년 동안 꾸준히. 네가 얘기해. 빨리. 5년 동안 꾸준히. 1년에 한두 번밖에 제 시간이 없어요. 효진아. 네. 이건 내 목이야. 이건 내 목이야. 진짜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아. 네. 오. 4, 3, 3 2, 2, 1. 자, 아버님 얘기 하시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그 힘들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최대한 노력한다면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근데 그 이 좋은 자연 경관 거. 네. 자 아버님 가족들은 많이 양보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가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가족들 좀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자 결과 나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백산 7표가 1위예요. 자 69. 이 사연이 좀 이상합니다. 네. 네. 아니 이게 남편한테 애인이 있다잖아요, 제목이. 네. 오. 안녕하세요. 전 결혼 3년차 주부예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제 남편한테 애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침부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요. 승현 일어났어? 언제 나올 거야? 밤늦게도 전화질을 해요. 벌써 자? 난 잠 안 와. 나랑 좀만 더 통화하자, 응? 이렇게 뻑하면 전화를 해대요. 머리끄댕이 잡고 확 결판을 내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애는 바로 남편의 16년 된 친구거든요. 아, 그냥 친구? 여자도 아니고 남편 친구한테 왜 질투냐 하시겠지만 아니, 어떤 남편... 친구들이 계절마다 커플옷을 사 입나요? 부부인 우리도 커플티 달라 하나인데 이 인간들은 바지, 점퍼, 작업복까지 똑같이 맞춰 입어요. 오 마이 갓! 이젠 하다하다 휴대폰 뒷자리도 똑같이 바꾸고 SNS 상태 메시지도 똑같이 맑음이라고 해놨어요. 어머머머. 이건 누가 봐도 커플 아닙니까? 특히 제일 이상한 건 승현아, 니네 주방에 조명 걸었어? 우리 집에서 보니까 니네 주방이 전부 다 밝아졌더라. 승현아, 너 지금 어디야? 니네 집에 차가 없는데 어디 나왔어? 저희 집 바로 뒤에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정이 맞긴 할까요? 뭐지? 혹시 그게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질투 얘기네. 심하게 질투를 느껴보거나 뭐. 질투는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한다고? 예, 예. 소소한 질투 있어요. 어떤 거? 형씨가 광고한 치킨 안 먹어. 형씨가 광고한 라면 안 먹어. 진짜 뻥. 제가 음식 프로그램 하거든요. 예. 괜히 형식이 라면 나오면 아 이건 맛이 없죠. 일단 이런 아니 시안이가 한 찍은 영화 변호 있잖아요. 안 봤어요. 천마리만 타는데 저는 안 봤어요. 사실 이 사람이 우정이 맞는지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둘 중에 누구? 선택! 자, 선택 2014! 자, 아내 선택은? 둘이 마음에 안 들면 제3의 사람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야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하네요. 질문이 좀 우습긴 한데 남편과 남편 친구 사이를 의심하는 겁니까? 둘이 친구 같지가 않고 네. 그냥 누가 봐도 연인이 할 법한 행동을 둘이 해요. 예를 들면 둘의 통화량인데 네. 하루에 한 평균 10건 이상? 와. 통화 내용도 용건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일어났어? 밥 먹었어? 사소한. 네. 연인들인데? 아니 그럼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 친구 하는 거예요? 누가? 거의 10번 중에 9번은 친구가 전화를 해요.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친한 친구끼리 뭐 연락 자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정도가 지나친 게 신혼여행을 올 초에 한 달 정도 다녀왔거든요. 예. 신혼여행을 갔는데도 거의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 네? 내용도 오늘은 뭐 할 거야?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뭐 내일은 뭐 해? 문자도 와요. 승현아 보고 싶다 빨리 와 와 그렇게 왔어요. 아니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갔어요? 국내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한 달 투어를 하는데 유럽까지 전화를 해요? 안 받으면 또 안 받는다고 왜 전화 안 받아? 왜 대꾸가 없어? 대꾸 좀 해. 유럽에? 네. 그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미혼이에요. 아 그거 알았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네. 혹시 그분 친구가 남편 몇 개 없습니까? 아니에요. 마당발이에요. 술 친구도 많은데 유독 저희 남편한테만 집착을 해요. 네. 아니 어떤 식으로 집착을 하는데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남편 운영하는 가게가 동아XX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명함을 보니까 동아XX 설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명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라서 한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핸드폰 뒷번호가 둘이
같아요. 같아요. 네? 1, 2, 3, 4. 남편도 1, 2, 3, 4? 친구도? 1, 2, 3, 4. 누가 봤어요? 왜 바꿨냐고? 왜 바꿨냐 했더니 번호가 쉽다. 반복되니까 번호가 쉬워서 써야 된다. 그리고 둘이 옷을 똑같이 입고 다녀요. 와, 야, 다 똑같은 거요? 작업, 그러니까 편하게 입는 평소 입는 옷은 아예 똑같이 사고요. 아름이 다? 네, 왜? 그냥 똑같이. 평상시 그러니까, 입는 거죠? 네. 그런데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잠깐만요. 네. 저, 방송국에 전화 죄송합니다. 어, 석천아, 잠깐 올 수 있어? 아, 저 헷갈리는 게 있어. 그 주인공들을 만나고.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을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분이 남편이신가요? 남편. 남편입니다. 아, 그래. 와이프. 와이프. 친구분? 주인공이 고민이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왔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고민이라고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도 그런 느낌은 아니세요, 두 분이. 예.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정 이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친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근데 이제 친구 이상은 아니죠. 근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따라해요? 아니, 친구를 왜 따라하냐? 옷 같은 거 따라입고 이거는 좀... 지일 씨가 모르는 게 있어요. 작업복 같은 경우는 고향 후배가 아웃도 이제 길가에서 파는 그런 걸 해요. 네. 가보면 마땅한 게 없어요. 보면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살래? 그럼 똑같은 거 살 거냐? 어, 그래. 그러면서 사는 거죠. 아니 그럼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다 한번 물어봐요. 네. 가게 이름. 가게 이름은 왜 똑같이 했어요? 이 친구 가게가 오래됐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물어봤죠. 같이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어, 괜찮아. 하라고. 그래서 했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이제 가게를 하나 내면서 영업이나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 1번호. 어, 소비자들한테는 빨리 알아듣기 쉬운 전화번호 알려줘야 되니까 얘한테 또 상의를 해봤죠. 아, 7277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들을 때 되게 심각한데. 어,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7277 해야 되나? 알았어, 7277. 옷도 몇 개 없는데 이거 입어 그려. 지금 말은 지금까지는 다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전화를 왜 이렇게 나 뭐 먹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얘가 항상 이렇게 반응이 와요. 아, 그래? 맛있어? 막 이래요 얘가. 어, 좋잖아요 기분 막. 아 그래서 한 거고. 어,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그러면 아내 지금 고민인 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그냥 친구로 지내왔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살짝 이해를 못 해주고 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반응. 저희는 그냥 친구인데. 네. 네. 저희가 봐도 그냥 친구예요. 네. 네. 남편하고 너무 친해서 질투가 나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질투는 저 오빠가 저한테 한 것 같아요. 친구분이? 네. 남편 친구분이? 네. 예를 들면? 저희 결혼할 때 싫었대요. 왜? 그냥 이제 승현이 영주한테 뺏기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한번 이제 참다 오빠 승현 오빠 내 거야. 이렇게 했죠. 평일에는 영주 거고 주말은 내 거 아니야? 너무나 당당하게 주말은 내 거지. 야, 뭐, 그런 말 들었을 때 싫었겠다. 맞아. 저희가 어떻게 핸드폰 케이스를 같이 고르게 됐는데 이게 뭐 승현이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라고 이렇게 하길래 아니야 우리 오빠 원색 좋아해 우리 오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랬더니 내가 영주보다 승현이를 더 먼저 오래 알았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진짜 여자끼리 질투하는 거 그거 뭐 승현이는 브라운 이거야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럽고 기분도 불쾌하고 진실은 좀 궁금합니다 브라운입니까 빨강입니까 파랑입니까 총천연색 좋아합니다 빨강 파랑 그런 색 그게 맞네요 오랑, 그런 색 맞네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평소에 하고 다닐 땐 너무 눈에 튀니까 네. 평소에는 브라운 좋아합니다. 브라운 좋아합니다. 야,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저 남자가 삼각관계를 만드는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마음이 얼마나 맞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제가 이구동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세 분이서. 재밌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문제를 내면 하나, 둘, 셋 하면 생각하는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여자 연예인. 하나, 둘, 셋. 수지. 셋. 수지. 둘, 셋. 수지. 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남편이 얘기해. 좀 미스 A 수지라 그러려 그랬습니다. 아, 네. 아, 계속 이딴 식으로 빠져 삼각관계를. 계속 이딴 식으로. 다 듣고 나서
자, 수준은 맞네. 두 번째.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어? 소주라 그랬고. 뭐야? 라면. 어, 이거 다 틀렸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차라리 이렇게 다 틀리면 그나마 마음이 그치, 나도예요. 네. 둘이 맞출까봐. 둘이 맞출까봐 겁나는 거야, 지금. 하나, 하나, 마지막, 마지막. 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 둘, 셋. 레이싱 차. 하나, 둘, 셋. 레이싱 차. 하나, 둘, 셋. 레이싱 차. 자동차 레이싱. 레이싱이라고. 보드, 보드. 질투 느껴본 적 있어요, 솔직히? 부인에게? 있죠, 결혼할 때. 있죠,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네. 왜요? 그냥 한 16년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 같이 뭘 다... 해와요?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음주 가모든 뭐든 어. 이렇게 쭉 같이 해외 왔는데 예.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줄였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안 줄였죠. 어. 계속 왜요? 했죠. 질투 때문에? 난 같이 있고 싶어서요. 난 같이 있고 싶어서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 친구가 아내한테 질투를 느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전혀 몰랐죠. 저희 집사람한테 질투를 느낀다는 거 그건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거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 그런 감정 느끼지 마. 너 정말 이게 좀 유치하긴 질문이긴 한데요. 대본에 있으면 내가 하는데 아내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아내가 좋죠. 아내가 좋죠? 당연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지. 어, 친구 서운해, 서운해요, 이 말 들으면? 서운해. 친구. 아니,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아내에 대한. 아니, 당연히 아내가 좋아야지.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 친구, 서운해요? 예. 많이 섭섭해요? 예. 제 마음하고 틀리게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하고 틀리게 얘기를 하니까. 언제 하는데? 아니요. 우정이 느껴지는데 좀 이해해 주면 안 돼요? 이해를 하거든요, 두 분이. 저도 처음에는 좀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같이 만나길 원해요, 여자친구랑. 근데 저희가 뭐 영화 보러 간다 하면은 그 여자친구랑 같이 갈게.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따라와요. 오.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자고 나와서 저희 시댁에 갈 때도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시댁에 따라왔고요. 시댁에 갈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아, 네. 따라왔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항상 편하고 좋으니까 여자랑 있는 것보다는 네. 그럼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을 때 둘만의 시간에 스킨십도 하고 사랑의 대화도 나누고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그런 여자를 못 만난 거죠. 아니 그냥 진짜로 소개시켜주면 되잖아요, 여자를. 네, 안 그래도 요즘 제 여동생 자꾸 만나고 싶다 그러고 그래요. 이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동생과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진짜 넷이 자주 모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이. 솔직히 어떠세요? 동생을 솔직히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솔직히 어떠세요?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가족이니까 늘 넷이서 다녀야 돼요. 네. 아니 가족이 되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요?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지훈 오빠 이제 저희 남편 좀 놔주세요. 끝으로. 네. 여보 우정도 좋지만요 좀 대인관계 폭을 넓게 너무 지훈 오빠만 그렇게 둘이 연인처럼 붙어 다니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광희. 네. 고민이에요. 고민. 자. 저도 고민입니다. 예. 신혼이고 한데 좀 어느 정도의 이 시간을 좀 주시고 좀 여유롭게 해주셔야 네.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저. 형식 씨가 네. 나, 여자의 마음을 안 해. 저 이거 이건 무조건 고민. 무조건 고민. 네, 저도 고민. 여자의 마음을 안 해. 고민이고요. 이게 지금 고민이라고 하면 여자들한테 점수 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자들한테는 이게 남자들의 사고라 우정으로 바라서 모르지. 당신 똑바로 행동하는 말이야. 자, 고민이라고 생각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오늘 갈치 다시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아, 이거 알아요? 오, 안 빠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2, 1 됐습니다. 자, 주인공에게 네.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지우씨 진짜 미안한데 노력은 해보겠는데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남편도 아내한테 그래도 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에게도 말이야. 친구는 우리 집사람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조금만 덜해줬으면 좋겠어. 네. 찬우 씨, 예, 두 분의 얘기를 다 듣고 정말 제일 어르신 어머니 자세가 지금 봐주세요. 기가 막혀 하시는데 어머니? 어머니 한 말씀 좀 어머니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여자로서 예. 이해 못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친구한테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친구에게 한마디. 거침없이. 결혼을 하시면은 자제를 하고 열 번 갈 거 한 번만 가고 자제를 해야지요. 예. 마이크 잡은 김에 저기 스킨십 많은 부부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자식들 보는데 좀 교육상으로서 안 좋으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고 애들 없을 때 해도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몇 표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돌려 보여주세요. 야, 여자분들 많이 눌렀어. 지금 137표가 1인데요. 처음 넘었어. 지금 137표가 1인데요. 처음 넘었어. 제 차례입니다. 이번 고민 사연은 사랑이 목마른 분의 한 맺힌 절규 같습니다. 마치 이게 사랑이냐? 자, 30대 여자분의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준. 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김태준.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너무 잘해. 너무 외로워서 참다 내가 사연을 올려요. 제겐 1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정말 남자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심해요. 길을 걸을 때도 오빠 왜 이렇게 빨리 가? 같이 좀 가자. 에이 빨리 따라오든가. 연인끼리 나란히 걷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한 번은 둘이서 영화관에 가고 싶었어요. 오빠 내가 티켓 끊을 테니까 우리 영화관 한 번만 가면 안 돼? 에이 그냥 집에서 봐. 그냥 집에서 봐. 이 남자와 사귄 1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남친이랑 극장에서 데이트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 생일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아, 오늘 생일이었어? 아, 생일 축하해. 달랑 이게 끝이에요. 아, 왜 사귀어? 정말 믿기 싫겠지만 전 이 한마디로 정말 끝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2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아니고 이 남자는 저한테 왜 이렇게 무심한 걸까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안 될까요? 정말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민의 주인공 빨리 모셔보죠. 그럼. 네. 자, 1년 동안 극장 한번 같이 가본 적 없다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이번 선택은 자 해영식 씨가요, 광희 씨가요. 자, 해영식 씨가요? 광희 씨가요? 하나! 광희 씨. 근데 진짜 생일에 그 사연대로 생일 축하해. 이거 무덤덤한 진짜 이 한마디하고 땡이었던 거예요? 네, 정말 땡이었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오빠 생일날에 지갑 선물하고 생일 케이크 선물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뭐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가 그냥 끝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생일 선물 못 받은 게 좀 열받아서 예? 억울해서 예? 방송을 위해서 선물 좀 바꿔자 그래 나오신 건 아닌지요?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고 귀찮아하는 게 그게 좀 느껴지니까 고민이 돼서 나왔는데 귀찮아. 예를 들면 다른 연인들처럼
극장도 가고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도 가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얘기를 해요. 우리 극장 좀 가자, 영화 좀 보자 그러면 네. 귀찮아. 피곤해.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정말 극장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라디오 보고 네. 오셨을 때면서요. 보는 내내 네. 그냥 나 이렇게 살짝 손 잡고 싶었거든요. 왜 연인이니까. 근데 오빠가 이렇게 손 치우더라고요. 싫어가지고. 아니 나도 컬투샷 가서 보니까 연인들끼리 너무 좋더라고. 되게 자주 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 건 기본이고 막 누구나 다 손을 이렇게 네. 잡고. 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데이트는 그러면 영화가 안 가고 데이트는 안 해요, 그럼 아예? 하긴 해요. 한 달에 딱 두 번 마트 이마트 구경 가는 구경 가는 거. 마트. 30 그게 데이트예요? 네. 아니 그 아니 구경이라고 하셨어요. 네. 구경 가는 거. 아니 그럼 집에서 돈 안 드리고 집에서 영화 볼 때는 뭐 안아주거나 뭐 뽀뽀하거나 이런. 그거는 정말 잘하는데. 아 뭐야 그럼 됐죠? 아, 아니요. 제가 해야죠. 성이 안 차요? 네, 성이 안 차요. 아, 성이 안 차는데. 진짜 60대 부부 같아. 그냥 나가면 떨어져서 걷고. 내가 매일 쫓아가 뒤에서 쫓아가야 되고. 아니 1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너무 불편하신가? 혹시 연예인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마트 관계자세요? 아니요. 아니요. 마트만 간다. 기껏 나간 주머니 다 놔두고. 마트 관계자. 아니 그래요. 결혼할 생각 있으십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만나죠. 근데 갈등할 수 있겠어요? 지금쯤도 남자가 이러니까. 아, 진짜 사랑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갈 것 같아. 집도 저희 집 근처 5분, 10분 거리 내에 있어요. 본인 집이. 그러니까 이 자기 반경 내에 있어서 나를 만나는 건지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건지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들어보므로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야간 일을 하거든요. 오후 6시에 가서 새벽 3시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저희 어머니가 투숙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피로나 그런 게 쌓이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것 때문에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귀찮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자친구 앞으로 계속 만날 생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저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저 대출 받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했어요. 돈을 아끼고 네. 이왕이면 집에서 모든 걸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피곤하고 그렇지만 1년 동안 극장에 한 번도 안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다 대출 받은 게 있어갖고 제 여긴 대출이야. 아니, 대출을 얼마를 받으셨길래? 네? 아, 조금 많아요. 그래갖고 제 월급에서 까고 하면 거의 진짜 남는 돈이 진짜 극장 한두 번은 갈 수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극장은 그렇다 쳐도 이제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손이 이렇게 밀치면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네. 아 제가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있고 피곤하고 대출을 받아서. 아 근데 사람은 언제 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격이 약간 빠르다. 근데 늦으니까 야 빨리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빠른 걸 좋으니까 피곤한 거 아니에요. 사람 빠른 걸 좋아하는데. 아니 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여기는 어떻게 오셨는지. 그게 빠르고 귀찮은데 예. 어떻게 여기 오셨어? 그렇게 피곤하는데. 여자친구가 가자고 신청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게 좀 듬직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듬직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고민인데 당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여자친구 오늘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이해는 되세요? 예, 이해는 돼요. 약간. 그래, 이해는 되는데 안 맞추셨다. 피곤하고 대출 받았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분의 동생분이 좀 이 자리에 같이 고맙게 진짜 나와주셨어요. 진짜 닮았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닮았다, 닮았어. 동생이다, 진짜 동생이다. 형을 닮아서 본인도 빨리 쉬 피곤한 편입니까? 군대 다니시는 예, 저도 귀찮아 좀 심하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 스타일이 비슷해요? 예. 대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친구에 맞춰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고 싶다 그러면 같이 봐주고 예 그다음에 뭐 강촌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같은 데는 같이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사귀면서 극장 한 번 안 갔다는 건 좀 그렇긴 하고요. 그렇긴 하고요. 야 그럼 요건 형제의 어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무심한 남자친구 때문에 조금 더 뭐 서운한 게 있으면 저한테. 네.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연인... 지금 본인의 표정이 여기 다 나와요. 네. 웃어요. 웃어요. 힘들겠지만 웃어요. 예. 네.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내가 그랬더니 뭐 안 먹고 그냥 저는 커피보다 분위기잖아요. 그냥 분위기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럼 카페 분위기 때문에 사죠. 진짜 말 기가 막힌데 집에 가서 믹스커피 먹자고. 에이 뭐 이거 먹어. 그냥 집에 가서 믹스커피 먹어. 한 번도 그럼 카페를 가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에 없어요. 정말. 카페도? 에이. 밥 같은 거는 같이 뭐 식당을 간 게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에 5번 외식 5번 6번 외식 네 외식 365일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반대로 보면 정말 경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빨리 갚아야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대출도 있는데 그래 영화 보자 막 가자 막사 막사 그러면 그거만큼 골치 아픈 것도 없고 그래 네가 영화 보고 싶으면 또 대출 받아올게. 여름에 대출 받아올게. 저도 알기 때문에 자주 그러자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네. 한 달에 한 번? 한 번만이라도 누구 여자친구한테 돈 쓰는 게 좀 아까워 보세요? 아깝진 않거든요. 네, 아깝진 않고 근데 제가 지금 대출이요? 대출보다도 식당에서 뭘 사면 몇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집에서 먹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랜만에 김자로 외식하러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 근데 제가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 뭐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년 전에 개인 사업 같은 거를 네. 그걸 했는데 거기서 뭐가 안 되니까 대출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 그게 그럴 수 있지. 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아니 대출 다 갚고 상황이 좋아졌어. 그러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그때는 쓸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예, 그때 되면 대출만 다 갚게 되면 좀 더 잘해주고 제가 남편으로서 월급 통장이나 다 주고 그렇게 하려고. 오, 지금 남편이라면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의 그냥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지금. 마음은 그렇게 먹고 계신다는 얘기죠. 좀 남자친구가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걸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었고. 오늘 들었고 이해는 해요. 근데 아껴도 너무 아끼는 게 그냥 저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게 섭섭한 거예요. 돈을 많이 무시하는 쓰고 말투나 이런 거. 안무 쓰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잖아요. 근데 100일 때나 뭐 1년 때나 우리 커플링 같은 거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 하자 그랬어요. 저는 정말 최소한이라도 음반지를 해주겠지 생각을 했어요. 몇 달이 또 흘렀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펜시점에 지나가다가 이거는 뭐 7천 원짜리 반지 두 개, 그 왜 애들 끼는 거 있잖아요. 예, 펜시점에, 예. 사서 요반지를 사가지고. 펜시점에서? 예. 이게 그거예요? 비싸 보여. 네, 그렇죠. 아. 한번 빼봐. 어머, 7천 원인데 아닌 것 같아. 어머. 그나마 아닌 것 같은 거 산 거야. 아닌 것 같은 거. 어머. 어머, 나 딱 맞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너무 이쁘다. 뭐 이것도 뭐 그냥 나중에 좋은 거 해줄게. 뭐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지 사는 게 사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 겁니까? 반지 사주는 거는 안깝진 않은데 남자가 돼갖고 여자들한테 뭐든지 좀 다 해주고 싶죠. 자체적으로. 근데 못 해주는 이유가 그... 대출 같은 거 다 깎아놔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하실 말씀. 오빠 다른 거를 내가 많이 바라는 건 아니고 오빠. 그렇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들은 이 마음 몰라. 여자는 말로 표현을 이렇게 듣고 싶거든요. 그쵸? 오빠가 피곤하고 힘든 것도 다 알고 예쁜 추억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생각해볼까 하나도 없는 거야. 어디 갔었어? 친구들한테 자랑할 말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좀 우울증이 생겼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더라고요. 비교가 되니까. 오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진짜 한강 가서 차비만 들고 커피를 먹더라도 둘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바람 쐬고 좋은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은 그렇게? 주말마다 가고 네. 어떤 집은 어떤 집은 친구가 달라붙어 있고. 자 우리 미 형부터 가겠습니다. 네 저는 고민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항상 대화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 고민이다.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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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민이 아닙니다. 저 같은 남자 만나면 힘든 거예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영화도 보여드릴 수 있고. 하지만? 대출 계속 쌓이는 거죠.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좋아요. 네, 좋으신 분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자친구분이 공감이 되신 분은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 여자분들 고민 많아요. 5, 4, 3, 2, 1.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는 너한테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줄게.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언제 해봤어요?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한 번 언제? 정말 많이 싸워서 오빠가 울었어요. 대판. 나한테 미안하다고. 야, 그 울면서 이거 하는 것도 되게. 자,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대표 나왔나요? 오! 134는 너무 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진로 사연이 2승을 차지합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만 있다면 그래 나 Baby you're dreamless I'm always been mad 두려워 마 날 꼭 잡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널 위해서 날 부숴버릴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